네,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달인이고요. 아들하고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이제 6kg짜리 태양광이 있거든요. 6kg. 저희 집은 6kg예요. 6kg인데 저 태양광 패널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. 잠깐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현재 지금 발전량이 약 60% 70% 정도예요. 지금 해가 거의 중천에 떴을 때 현재 지금 1.75kW가 발전이 되고 있는 거고,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3kg, 3kg에서 6kg예요. 6kg. 보면 여기는 이제 다 3kg짜리가 있죠.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이거는 다 제가 사비로 이제 놓는 거고, 이 베이스는 6년 도금이고, 요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를 사용한 겁니다. 저거랑 틀려요. 일반 아연 도금하고는 틀리고, 6년 도금이고,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일찍 났기 때문에 이 패널이 패널 모양이 좀 틀릴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똑같은 건데, 다 저거는 이제 동네에서 지원금 나와서 이제 놓은 거라도 저렴하게 놓은 거고, 요거는 이제 다결정 모두 모듈이거든요. 태양광 모듈이 요게 저 단결정보다는 발전량이 좀 적습니다.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, 그래서 요 패널을 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. 그래서 일단은 과학세척권은 안 하고, 이걸 먼저 안 하고 일반 저기 이거를 1년에 정기적으로 패널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한 거와 안 한 게 이 발전량의 차이가 있어요. 확실히 특히나 이제 봄에 황사 꼈을 때, 황사 꼈을 때는 대충 그래도 물 청소라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따가 원래 이제 같이 문질러주면 좋은데, 저희는 이제 이게 높아가지고 높아서 이게 일반 이제 저 높다 보니까 일반 수도로는 힘들어요. 물 때 이건 이제 이 모듈의 외장은 다 알루미늄이에요. 알루미늄 돼 있어요. 이 패널을 특히나 황사 때는 패널을 청소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발전량 차이가 엄청납니다. 예.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떴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이제 저런 이제 아예 저렇게 지붕이 낮은 것들은 자가로 웬만큼 청소가 될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를 가져온 겁니다. 이 발전소에 납품하는 거를 저렴하게 제가 놓은 거라서,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에 납품하는 거를, 저렴하게 놓은 겁니다. 저희는 이거 6kg에요, 6kg, 저희 집은. 가정집에서 6kg가 계약 전력이 되어 있습니다, 저희 집은. 가봐, 물 싸봐. 야, 청소해봐. 조준 잘해가지고. 야, 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때려야지, 위에서 아래로. 저쪽 안 넘어가게 해갖고. 그치. 청소해. 원래 이거 밀어줘야 돼. 밀어주기도 해줘야 돼. 근데 높아갖고 밀지는 못하니까 물청소라도 하는 거야. 이게 한 거와 안 한 거, 특히나 이제 먼지가 쌓였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, 이게. 예. 그렇지. 딱 조준해봐, 조준. 이따가 저거 500바짜리 한번 써봐라. 이거는 이제 몸이 뒤로 밀려난다고, 이게. 자, 보여줄게. 자. 이 힘이 얼마나 이제 세냐면, 500바가. 자. 물 나가는 게 틀려. 여봐봐. 잡아봐. 꽉 잡아. 오른손. 꽉 잡아. 버텨.
빼지? 빼지? 어때? 버텨봐, 버텨봐. 지금 장난 아니지? 자, 이제 이걸로 청소해야지. 이거 이제 바로 여기다 대면 벗겨져. 그러니까 이걸로 청소하는 거야, 자. 자. 이걸로 써야 이제 머리까지 쓸 수 있는 거야. 힘 장난 아니지? 이제 안 되틀라고 청소해, 이제. 어, 잡아봐. 자, 아까 똑같이 이 몸으로 버텨야 돼. 몸으로. 알지? 자, 쏴봐. 잡아. 장난 아니지? 안정적으로 쏴야지, 안정적으로. 자, 몸을 버텨. 자, 낮추고. 다시 낮추고. 어. 좀 더 위에 거는 어떻게 싸고, 멀리 거는 안 다니까 그냥 물만 뿌려. 괜찮아지고. 이런 식으로. 대충도 이제 가면서 해봐. 몸이 밀리지? 뒤로. 절대 물 안 가게 하고, 어. 여기, 여기, 여기. 힘들지? 그럴까? 벌, 너 벌 받는 거야, 지금. 어? 야, 여기 나무에다 쏴봐, 나무. 나무에다 저기, 아, 멀리 나무에다 한번 조심해서 쏴봐. 어, 버텨봐. 엄청나지? 엄청나지? 자, 어, 이제 물 청소할 거야, 이제. 여기, 이거 서, 호수 좀 많이 갖고 와봐. 자, 이. 저희 이제 썬창입니다. 저희 집 썬창인데, 썬창. 이걸로, 이것도 썬창 잘 닦아야 돼. 멀리서. 약간 비각을 줘가지고. 정면 때리면 유리 깨질 수도 있으니까. 비각을 줘가지고. 엄청나지? 이렇게 청소하는 거야? 알았지? 너가 하면 위험해. 다칠 수가 있어서 이 좀 약한 걸로 하고, 이게 얼마나 센지를 보여줄게. 아빠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어깨에다 끼는 거야, 이게.
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해볼만 하겠다. 이리 와봐. 어깨 껴. 어, 봤지? 딱! 이게 군대를 아직 안 갔다 그러지. 어깨. 왜? 어깨. 아, 해봐, 해봐. 아파서. 아빠 바로 끄면 되니까. 어깨 딱 잡고, 여기 잡어. 알지? 이게 꽉 잡아야 돼. 아니, 그렇게 잡으면은, 그렇게 잡으면 이게 몸이 자세가 안 나오니까 어깨 딱 끼라고, 이렇게. 감싸라고. 그리고 두 손을 잡으라고. 그지? 그렇지. 이렇게 딱 하고, 자. 한 요 정도로 딱.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쏴서 해봐. 아빠 잡아줘. 걱정하지 말고. 아파. 해봐. 버텨, 끌어, 버텨. 장난 아니지? 아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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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? 무서워? 앞에만, 여기 앞에만 아파 하고. 여기를 딱 어깨를 받치는 거야, 받치고. 이렇게 잘리는 거 봤어? 아, 그렇게 안 잡아도 될 거야, 아마 얘는. 두 손. 한번 꽉 잡아, 얘도 밀려. 꽉 잡아. 어이, 준우야. 이리 와봐,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. 이렇게. 여기서, 여기서부터 이렇게. 야, 앞으로, 이리 와, 이리 와서. 자, 이리 와. 물을, 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가야 되잖아, 먼지를. 봐봐. 아퍼? 신기하지? 그러니까 물에 힘이 얼마나 센 건데, 압력이.